황희 의원이 이 공익 제보를 한 현 병장을 단독 범인의 공범인의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젊은이의 정의로운 공익 신고를 급박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실명 공개를 하고 좌표를 찍으니까 문바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인격을 비난하고 급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지금 목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공익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권익위가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보니까 권익위법이 아닌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충분히 공익신고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현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 병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급박을 한 황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